전국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0년 넘게 이어져온 이천 산수유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산수유나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천 영종하늘도시에는 1,500억 원을 투입해 쓰레기 자동 집화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9년째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데 경제청과 LH는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50여일이 지난 가운데 12구 진실버스가 전주를 찾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현장 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기초자치단체들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사단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특정 장소마다 다양한 행사를 열어 시민들의 참여와 염원을 보여줄 예정입니다.